GT5 8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주간 보너스 보석 사무소에서 일반 현상금 5명을 확보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그리고 1급 현상금 3명을 확보하면 10만 달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정 모드의 오버타임 럼블이 달러 RP가 2배, 그리고 보석 사무소의 직원 집행 소득이 달러 RP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드 스테니어 에릭 크루저, 워킹엄 알파 지원, 모빌라마트 레블라 GTS, 알바니 브리거, 브라바도 요가 클래식 4084, 캐런 퓨터 GTX, 디클라스 그레인저 3600LX가 30% 할인, 그리고 무기 벤에서 차세대 라이플이 40% 할인, 도전탭에서 금주의 도전, 현상금을 8명 확보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 작업은 갱 강도 작업의 페가시 이그너스, 듀번 강도 작업의 알바니 BSTR, 코디온 강도 작업의 캐런 프리비어, 이번 주 카지노 럭키의 경품 이동사는 D클래스 드리프트 요세미티,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사는 라피드 투미네이터 GTX.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우승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오셀럿 XA21, 이거 30% 할인, 듀바치 마사크로, 아니스 S80RR, 얘도 30% 할인. 참고로 이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입니다. 라멘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아니스 사베스트라, BF 비프타, D클래스 라이프가든, 벌카 네뷸라 터보, 웨스턴 클리프 행어, 이 차량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대부분 삭제 차량입니다. 다음에 럭셔리 오토샵은 D클래스 요세미티 1500, 아니스 유로스 X3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교차하는 길, 타임 트라이얼은 바이누드 호수 사유지.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